밤에 지금 밑도 11시가 넘었네요. 오늘은 이제 비가 오고 있어서 여기 약간 이런 적막한 데에서 지금 뒤가 정자입니다. 작은 정자에 뒤 기둥, 나무 기둥 보이죠? 정자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니까 이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합한 거죠. 물론 이제 저를 더 크게 하거나 같은 게 가능한데 이 모드가 있으니까 크게 할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이제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에서 일반 컴퓨터, 지금 이것은 이제 게임용 컴퓨터가 아니고 일반 컴퓨터에서 이런 환경에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카메라 찍으러 가면은 뒤를 좀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예쁘게 해서 만드는 단계. 거기다 카메라를 놓죠, 액션. 자, 장면을 테레비에 놓고 이렇게 놓고 하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환경에서 조명을 이렇게 제가 늦게, 겨울에도 주로 조그만 LED 조명을 켰거든요. 배터리로 하는 거를. 아,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야경이 진행하는 것처럼 했지만, 뭐 그런 게 아니래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넣거나, 혹은 뭐, 이런 걸 넣어서 약간 좀 분위기 있게도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그냥 단순한 벽을 만들어서 약간 흘러가게 한 것은 느낌을 주려고 한 거죠. 아, 물론 여기서 이제 안 흘러가게, 여기 스크롤이 있어가지고 스크롤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약간 약하니까 뭐 이런 그림을 넣어서 컬러를 약간 바꾸는 거지 톤에 맞게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써서 하고 약간의 스크롤 주면은 저희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지. 그럼 이런 느낌을 약간 정자가 파라니까 이제 그 벽이 있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AR 스튜디오를 만든 요령이죠. 여기서 이제 이런 스튜디오를 이제 붙여준 거죠. 살짝. 그 나무랑 어울리기 위해서. 이것도 이 투명도를 만약에 우리가 둘 중에서 이런 환경입니다. 뒤를 하지만 살짝 이렇게 준 거죠. 저 뒤랑 섞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서 컬러가 많이 맞지 않습니까? 약간 맞춰서 이렇게 하는 뿐입니다. 지금 이제 조명이 아마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진 것 같은데 일단 조명이 조금 하나는 없지만 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스튜디오 100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한다면은 카메라 하나가 이제 선생님을 잡고 또 하나는 학생을 잡거나 뭐 이렇게 USB 쿠팡을 하나 더 달면 되니까. 아이스 특별히 같은 카메라 여러 개 해도 넘버 1, 2, 3 잡히게끔 해놨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그것이 가능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PPT를 여기다 이제 올려보면. PPT를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스 100K라는 써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강의하면서 선생님이 여기서 직접 이렇게 강의하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선생님도 강의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 하면서 조정을 카메라에 들어가서 살살 조정하면서 할 수가 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회전을 조금씩 키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물론, 이걸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키워서 보시면은 이제 재밌는 게 들어가요. 키워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람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치울 수 있죠. 치워주면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완전 잘리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스크린은 이렇게 사람보다 앞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레이어로 뒤죠, 지금. 이 뒤에 이렇게 있는데. 약간 앞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게다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다. 보통 이제 여기 뒤로 놓고서 선생님의 자세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배치를 이제 사람을 이렇게 정도로 옮겨놓고
하게 되면 뭐 그런 대로 오시게 되죠. 물론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약간 이렇게 올려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이것은 또 다른 모드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패널로 가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배치에 대한 얘기. AR로 어떻게 그러면 이 크로마키를 안 했는데 이것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 메뉴를 놓고 설명을 하면, 이 안에서 이 장면 안에 그 액터라는 거가 여기 크로핑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하시면은 여기 보면 이런 기능이 있죠. 이걸로 가지고 그런 거를 특별히 하는 단위 만든 특수 엔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써서 화면 감촉같이 그 AR 믹서 방식의 스튜디오가 되는, 이것은 이제 다인 형태로 프로덕션 스위처에서 뭐 주로 이제 픽처 인 픽처 박스로만 되잖아요. 근데 다림에서는 거기에 특수 효과들을 줘서 이런 식의 그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누가 봐도 버추얼처럼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되고, 이것은 원래 AR 스튜디오다. 그래서 뭐 XR 스튜디오, MR 스튜디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컴퓨터 한 대만 갖고 여기 LED 조명이 켠 겁니다. 노트북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사진 찍어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제 이 카메라는 이 노트북에 있는 720p 떨어지는 카메라죠. 뭐 로지테크 같은 것은 훨씬 날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여러 개 여기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는 여러 개죠.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파워포인트인데, 이 파워포인트를 지금 선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장을 넘길 때 원 클릭만 하면 됩니다. 클릭만 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모드에는 이제 두 개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프로젝트로 나가죠. 프로젝트로 나가면은 PPT 파일함이 오퍼레이터 콘솔에 이게 보입니다. 한 모니터에 이게 보이고, 출력은 지금 이게 프로젝터로 나가는 거죠. 선생님이 마우스 포인트 1로 가면 이제 커게 되는 거죠. 작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 또 이제 선생님이 크게 될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되는 거죠. 여기 빛이 조금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실제는 이런 거죠. 여기 정자에 와서 제가 소풍을 와서 저는 약간 추우니까 이제 이렇게 조끼도 입고 이렇게 머리 색이 면박을 입고 해서 머리가 많이 났습니다. 신비로운 거죠. 약을 안 먹었는데 머리가 풍선해집니다. 그러니까 몸에 그 세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이제 가보면은, 여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자막 기능이 있죠. 자막을 이렇게 이제 넣으면 자막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게 싱글 모니터, 이게 노트북. 지금 저는 이제 싱글 모니터로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모니터가 없으니까 하나를 할 때는 하나 안에서 다 쓰는 메뉴, 그게 이거죠. 이렇게 돼 있어서 듀얼 모니터고, 근데 싱글 모니터 할 때는 하나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모니터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웃풋을 보면서 스위칭, 컨텐츠 스위칭을 하면서 장면 스위칭을 하게끔 되고, 여기가 이제 노트에 나오니까 자막이 된다. 이것이 다림의 AR 스튜디오 특허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노트북이면 이제 AI 버전을 사면 백그라운드 리모델이 되지만, 좋은 노트북이 아닐 때는 AI 기능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으로 교실을 해도 굉장히 멋있게 나오게 된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 연결했을 때 두 모니터 이렇게 나오죠. 강연자가 이렇게 놓고 선생님이 쳐다보는 것에 따라서, 이거는 AI가 있을 때는 이 마우스 올라가면 커지고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면 내려가는 방식의 자동 방식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설명이 주로 이겁니다. 그 아이스튜디오의 크로핑, 액터를 크롭하면서 디솔빙을 시켜가지고 은은하게 붙여서 이것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모드. 그래서 저희는 이제 AR 스튜디오 모드다 그러는데, 이 AR 스튜디오 모드 방식으로 교실에서는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실 전체에도 원격 수업이 다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녹화가 되는 거죠. 파워포인트만 가도 녹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로마키가 있어도 이제 이렇게 해본 거죠. 이거
AR 모드에서 지금 크로마키 있을 땐 크로마키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제 방에서 프로핑 박스로 해서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강세 보면 왜 이쪽에 사람 자르고 여기다가 자르 보이는 거 같은 형태가 되는데 3D니까 약간 돌리기도 하고 커브도 주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끔 그렇게 방식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방송 영상을 다할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실제 이 노트북에서 이제 저희가 그 비전 스위치와 믹서의 특허를 지금 뭐 변리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 스위치와 버튼들이 있는 거는 구성구 자체가 그 안에 신호를 스위칭하는 겁니다. 신호를 스위칭해서 이렇게 오는 비디오에다가 다시 여기 있는 비디오를 스위칭해서 잡은 거를 집어넣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원래 방송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스위치하라고 했잖아. 그걸 믹싱하고 효과를 주고 3D 하는 거. 이세 가지가 다, 이 아이스 100에는 다돼 있어서 노트북이 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는 순간 우리는 카메라에 들어오는 30프레임, 60프레임의 비디오를 계속해서 메모리 버퍼에 깔아가지고 걔를 잡아서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처에서 하는 방식이 주사선 방식으로 오거나 그 픽셀 단위로 오는 거를 그 신호선으로 스위칭하던 과거의 스위처 믹서 방송 방식에서 다림은 거기 들어오면 소프트웨어로 계속 프레임이 차면 메모리에서 메모리 버퍼링 시켜가지고 마치 그 프레임 버퍼를 써서 방송국에서 비싼 프레임 버퍼를 써서 싱크시켜가지고 그 하듯이 여기는 소프트웨어적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장비는 일반 방송국에 있는 스위처 믹서가 다 여러분 노트북에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브를 안에 넣은 것이. 그 출력을 렌더시키고 레코딩시키고 스트리밍하는 엔코더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올인원 방송국이 돼서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이 바로 그 페이스북 방송이 될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PPT가 주로 쓰이긴 하지만 이것을 노트북에 갖다 놓으면 노트북은 이제 그 교실에서 할 때는 거기다 약간 추가의 모니터와 약간의 액세서를 달면 방송 장비처럼 되니까 전자교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컴퓨터를 가져갈 때 이렇게 컴퓨터를 넣을 수 있게끔 케이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멀티미디어 학습장치 안에 전자교탁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아주 옵션이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겠네요. 아이스튜디오 이제 200 이상급을 사면 저런 시스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방식, 아이스 100이라도 우리가 그 대형 그런 강당에 쓰게 되면 이게 큰 스크린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강사가 사람들만 쳐다보면 크게, 강사가 더 크게 하다가 같이 하다가 자료만 나가겠다. 이렇게 다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에서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아이스튜디오지만 어디서든지 크로마키에 있든 없든 컴퓨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대략 i5 정도면 웬만한 그 방송이 된다. 이것은 이제 그 이런 엄청난 모임이 나오는 것까지 되는 것이 월 구독료로 모델로 또 간다. 물론 이제 그100풀 버전 또200풀 버전을 가게 되면 조단에 200, 300이 시스템으로 가 있으니까 그런 건전 실제 카메라도 연결해서 할수 있는 거지만 지금 노트북으로 하는 제가 지금 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줌이 오고 나서부터 화질에 대해 사람들께 민감하지 않다고 보면 이런 방식으로 큰 강의실에서도 할수 있게 되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줌이나 유튜브로 나가게 되는 것도 다 다리 마이스의 드라이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 방식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크로마키 세팅. 지금 크로마키 안쓴 거죠. 크로마키 쓴 것처럼 사실 안쓴 겁니다. 매직 같이 보이겠지만은 이제 그런 방식의 거를 환경에 따라 잘 적응시키면 정말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진 AR 스튜디오가 되고 이것을 교실에 넣으면 이 파워포인트 켜는 거죠. 선생님 노트북에 파워포인트 켜놓고 선생님 강의하면 얘는 알아서 합성돼서 지금 같이 되는 게 절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 가지 기능들의 아이스 기능에 대해서 AR 스튜디오에 되는 것을 그리고 이제 200에 대한 거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해서 정말 200은 훨씬 더 멋있구나 여기서 또 정말 방송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요즘 100으로 쓰시다가 필요하면 또 200, 300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명동굴에서 또 월요일을 맞이하기 전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것이 명상이고 체험이고 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즐거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는 여기 앞에 없지만 멀리 여러분이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